아까 노래 이름님 중계반에서 범위서 한 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만투 게임인데요. 미미크리맨이라고 물물교환으로 뭐 상대방을 없앤다는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F12키로 타이틀을 돌아간다. 오프닝 본다? 보지 않는다. 오프닝 볼게요. 방향 키 ZXR. 미믹이야, 미믹. 상자지, 상자. 드디어 찾았다. 전설의 성검, 태양검을. 과로님 팬가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만, 로고를 저쪽으로 치워야겠다. 성검 전설 같다, 에이. 수가 암쪽 깊은 곳에 있는 연목 중심에 더러운 보물상자 안에서 지금도 잠들어있다. 벌써 찾았어 성검을. 나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왔다. 뭐야. 그래서 말이다, 미미크리맨이여, 넌 그 보물상자에 들어가 미믹이 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용사를 덮치는 거다. 미믹 있잖아, 그 상자 까면은 괴물 있잖아요. 템은 없고 그게 바로 미믹이라고 하는 거거든, 판타지 세계에서. 성공했을 경우 원하던 성을 주도록 하지. 내가 주인공이야, 미믹. 하지만 용사도 의심할 것이 분명하다. 거기서 조그만 상자를 열어두고 검을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욕망에 눌리면 용사를 덮친다. 완벽해. 이 마왕에게 검을 겨눈 자는 후회하겠지. 그러니까 난 미믹이 되는 거야, 주인공이 되는 거야. 아, 주인공을 죽이는. 필요한 검은 어쩌면 좋냐고. 그런 건 알아서 적당히 준비하라고. 우리 보스 마왕이야. 실패하면 자물쇠를 걸어버릴 테니까. 이게 그 보물상자니까. 왜, 제가 용사인가봐. 안에 무언가 있군. 이건 미믹. 역시 가짜인가. 뭐야, 실패했어? 그래서 보물상자 안에 뭘 넣어뒀지? 나뭇가지. 잠깐 자물쇠 좀 가져올 테니까 기다려. 나뭇가지라서 템을 먹지를 않았어. 그래서 미믹으로 못 잡은 거지. 미미크리맨이요, 이 몸의 목소리가 들리는가? 어? 여자 맞나? 이 몸은 미믹 쪽의 신, 미믹신이다. 똑같이 생겼잖아, 안경. 됐어. 일단 아까랑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여자가 아니었네? 마왕? 그게 누구야? 난 몰라요. 그런 것보다 미미크리맨이요, 미믹신은 이 몸이 널 도와주러 왔도다. 일단 용사를 처치하기 위해선 태양검을 얻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태양검을 얻기 위해선 뭐야 저거, 햄버거가 필요하다. 일단 재료에 고기와 빵을 모아 이 합성 항아리를 이용해서 햄버거를 만들어라. 예? 아이템창에서 화살표를 할 수 있으니 잊지 마라. 뭐야 이 게임. 햄버거라면 마을에서 팔 테니 돈을 달라고. 하나하나 토대하지 말고 빨랑빨랑 움직이지 못해. 기본 게임 조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까? 네, 게임 기본 조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이 게임은 아이템과 아이템을 교환해 나가는 게임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상대가 어떤 것을 원하는지 추리한다, 보물상자 아이템을 넣는다, 성공하면 아이템 획득, 일삼의 과정을 반복해서 마지막에 태양검을 얻읍시다. 그럼 이제 구체적인 조작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게임 조작은 화면 아래에 있는 메뉴에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콘솔을 이동할 수 있고 엔터키를 눌러서 조종해서 갈 수가 있다. 세이브 아이콘을 하면 세이브를 할 수가 있고요. 보물상자 아이콘을 선택하면 행동이 시작되어 사냥감이 다가온다. 바꿔서 누가 오면 바꿔서 넣는 거야. 슬라임이죠. 슬라임은 뭘 원해? 슬라임은 뭘 원합니까? 그냥 잡아먹어도 되는 건가? 슬라임을 가지고 있던 아이템은 약초를 얻었다. 오케이. 보물상자 빈 상태에서도 처치를 할 수 있다. 슬라임 정도는. 슬라임 처치해서 약초는 얻을 수 있고요. 얻은 아이템은 10개까지. 다음 보물상자 아이템을 선택하면 다시 사냥감이 다가오고. 그 다음 무서워 보이는 소, 초식동물. 그러면은 어딘가로 가버렸다. 보물상자가 비어있어도 다가왔지만 사냥감을 기본적으로 보물상자 아이템이 없으면 다가오지 않는다. 소니까
이걸로 아이템 로노 타이밍은 사냥감이 나타난 직후 이제 아까 얻은 약초를 넣고 엔터 선택하고 넣으면 소가 먹으러 올 때 덮치면 우유를 먹을 수 있네요. 오케이 간단하네. 우유를 먹으면 우유로 이제 우유를 원하는 애를 얼룩말 사냥꾼 뭐야 이게 오늘은 좋은 고기가 들어왔어. 얼룩말은 우유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돌아간 거야. 설명하는 거야 지금 설명. 남은 건 약초 샐러드로 저녁을 완성시키면 대룩말이라고 지금 대사를 치니까 약초 샐러드를 만들어야 돼. 지가 말을 하네 필요한 걸. 또 미미가미 아 왕에게 아이템을 한 개 받칠 때마다 힌트를 알려주므로 어려울 때 많이 이용해봅시다. 어떤 아이템을 주더라도 들을 수 있는 정보를 같으므로 필요없는 아이템은 왕한테 주면은 힌트를 준대. 만약에 막혔을 때 어떤 걸 원하는지 추리하고 아이템 넣고 성공하면 아이템 획득. 태양검을 얻어서 태양검을 사용해서 용사를 처치하는 게 이 게임의 목표. 간단하죠? 금방 깨겠죠? 갑시다. 슬라임 그냥 잡아. 앙 먹고 샐러드 먹고 소 타고 잡아먹고 그 다음에 우유 넣고 얼룩말 약초 샐러드. 얘는 못 잡고 건달 우유 먹나요? 건달 안 먹고 슬라임 잡아. 그냥 잡고 얼룩말 이걸 어떻게 잡냐. 약초 샐러드 약초 넣고 그래 왜 안 잡아줬어. 고기 자 고기 넣고 건달 그렇지. 그럼 뭐 나옴? 갓 구운 빵. 다른 식재료와 조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아 이제 조합이 되네요. 빵하고 우유하고 슬라임은 그냥 잡고 소시통을 내고 손은 필요 없어 지금. 남은 건 약초 샐러드로 완성시키면 돼. 다른 식재료와 조합할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이템 합성. 아 이거 합성 때문에 안 됐던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새로운 아이템을 골라서 항아리에 놓으면 된다. 아까 전에 고기랑 빵 됐죠? 스파이시 버거. 조합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므로 고르는 순서는 상관이 없다. 고기와 빵. 그 다음에 고기랑 빵 넣고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 햄버거. 아까 햄버거가 필요하더랬죠? 게임이 진행이 힘들어졌을 때는 한번 합성을 열어서 합성 가능한 아이템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도 좋다. 오케이. 아 이렇게 다 가서 자 힌트 달라고 하고 좋은 거 줄 필요가 없다 그랬는데. 오 잘했군. 아 햄버거를 줬어야 되네. 뭐야 하나 더 달래. 신을 죽이지 말라고. 니가 돌아올 때까지 확실히 조사해놨다고. 황금의 거 벌써 줬어? 아무래도 진짜 태양검은 암상인이 가지고 있는 듯하다. 그러니까 곧장 가보는 게 좋을 것이야. 그리고 곤란할 때는 이 몸에게 말을 걸어도 괜찮다. 필요없는 아이템과 정보를 교환해줄 테니까 말이야. 그럼 군덕. 오케이 좋아. 이거 튜토리얼이었어? 자 이건 뭐야. 얘는 고양이는 뭐야. 뭘 찾으러 왔냐. 태양검을 찾고 있다라. 그렇다면 이전에 훔친 아니 본 적이 있다냥. 그래냐 이건 잠깐 제쳐두고 누군가 가지고 있다는 금총을 가져와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검과 교환해주겠다. 아 금총 먹고 얘한테 교환하고 없으면 다른 애한테 가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구나. 제가 이런 걸 잘 안 해봐서 약간 좀 삽질해도 이해해주세요. 다 이해했어. 오케이 금총 가져가면 돼. 금총 한편 그때 얘는 용사다. 용사 용사의 부탁이라면 당연히 힐러랑 전사랑 뭐 이렇게 있니. 알겠다 형에게도 물어보도록 하지. 하지만 어째서 그 태양검이란 걸 찾고 있는 거지. 당연한 이야기를 왜 물어보나. 성검으로 마음을 처치하는 것이 용사의 일이지 않는가. 마족과 인간의 싸움이 이미 오래전에 끝났는데 마왕의 싸움을 건다는 소문의 녀석이 이 녀석인가. 제가 이제 왼쪽에 있는 애가 용사인데 얘가 성검을 원해. 근데 얘를 잡아야 돼. 술 냄새가 나는데 내게도 나눠주게. 난 술 같은 거 마시지 않았는데. 모든 필드 개방. 자 튜토리얼 끝났어. 새 사냥감
후라이 소 일단 닦아놓자. 얼룩말사냥 고기도 좀 필요해. 그 다음에 건달은 고기가 필요했죠. 빵 노파 약초 캐는 것도 고생이구만. 노파는 약초를 원해. 할머니도 잡아먹어? 끼 도둑 까마귀. 까마귀는 고기인데 딱 봐도 어딘가 돈다발이 떨어져 있지 않을까. 빨라 돈 보석 돌멩이 같은 거 흥미없다고. 뭐야 아니야 돌멩이? 슬라이 일단 얘네들은 필요가 없어. 그 아까 까마귀한테 저 보석하는 건가 본데. 까마귀 그렇죠? 끼 이런 새들이 빨 반짝인 걸 좋아한단 말이야. 그렇지. 뭐 나옴? 왕전 깨끗한 달걀. 달걀 나왔는데? 달걀하고 우유하고 섞으면 뭐가 나올라나? 일단 꽐라한테 달걀 줘볼게. 안 통하고 약초 샐러드. 고기가 먹고 싶다. 약초 일단은 이거 좀 필요가 없는데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요. 여긴 뭐야? 장난꾸러기. 빨리 산타가 왔으면 야한 책이라도 찾을까. 쟤는 야한 책을 원하네. 변신마법소녀는 마녀 외견 신이시여 우리를 지켜주셔서 수녀. 뭐 이렇게 많아. 다른 데로 한번 가볼게. 푸딩 여기는 푸딩이 먹고 싶다네. 요정은 빈병. 빈병하고 푸딩 엄청나게 많네. 빨리 상처를 치료. 책을 필요하다. 우유 우유 있다. 우유 여기 우유 있어. 제 우유야. 이거 뭐지 지금? 좋아 잡았다. 뭐 나옴? 빈병? 빈병 아니야? 그렇지 빈병. 아까 저기서 빈병 원했거든. 누가? 여기 밑에 길에서? 여기서? 여기서 빈병 원하지 않았어? 여기 있다 저 요정이. 노가다네. 노가다에서 찾는 거네. 어? 빈병 왜 안 들어갔지? 아 미리 넣어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지? 지금 딱 나왔을 때 내려놨어. 됐어. 빈병 잡았고 요정 잡았네요. 모험자를 치료해주는 요정. 아까 누가 다쳤다 그랬는데? 누구지? 여기 있다. 부상당한. 이거 치료하면 이렇게 잡아먹고 여도적 잡았더니 치즈가 나왔어. 던전지가 좋아해. 바로 잡아주시고 그러면 책이 나와. 야한 책. 야한 책은 아까 전에 마을에서 남자애가 얘가 원했었어. 장난꾸러기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돈다발. 어린은행이라고 인지돼. 아까 그 술 취한 사람 여기였죠? 여기 루파 아니고 까마귀 그 다음 거 빨라. 좋아 빨라 잡았어. 뭐 나옴? 싸구려 와인. 뒤끝이 좋지 않다. 여기 어디였지? 와인 필요한 애가 누구였죠? 수녀님? 마녀 외견. 수녀가 와인 필요해? 수녀님 드셔보셈. 의해술이다. 수녀님을 잡으면서 금총 나왔다. 야 이제 금총 나왔으니까 거기로 가면 되잖아. 금총 맞죠? 왜 두 개야 근데? 진짜 가지고 올 줄은 몰랐냥. 이 녀석 생각보다 꽤 하는구냥.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구나. 아니 아니 아무것도 아니냐. 수녀 원래 금총 있잖아 그 무슨 만화에 보면. 그럼 약속대로 검을. 검 줬다. 황금검? 뭐야 저거 태양검 아니었어? 진정했냐? 속은 샘치고 다음엔 반드시 주겠다냐. 이 나라의 국왕이 가지고 있는 금보검이 태양검을 손에 넣을 열쇠냐. 그러므로 다음에 금보검을 가지고 와라냐. 성으로 가서. 뭐야 사기꾼이네. 키키키 이득 봤으니 적당히 있다가 튀는 거냐. 어? 기다렸냐. 이게 훔쳐온 그 물건이냐. 다른 애도 있네. 저거 뭐야 팬티? 요섭은 맡길 테니 제대로 하라냐.
오룡단. 한편 그때 왕이여 빛나는 검을 가지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인가? 얘 벌써 왔어. 선수 쳤네. 왕족에게 내려온 이 금보검을 말하는 건가? 칫 아닌가? 얘도 황금 검을 찾고 있거든. 모처럼의 귀인이 궁왕님과의 접촉 사인으로 너도 좋아하지 이런 책. 크해. 야한 책? 짐을 우롱할 생각이냐? 내 녀석이 용사의 자손이 아니었다면 문전박대했을 것이다. 치 대단한 척하기.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떨어뜨렸는데? 뭐야 저거? 넌 짐이 아니야. 미미크림의 선배 수고하셨어요. 선배 후배도 있어. 저예요. 후배인 깜짝 상자예요. 그건 그렇고 선배를 내동댕이 친 용사녀석, 선배처럼 강하지는 않지만 저도 힘낼게요. 오 용사녀석 기다려라. 뭐야 깜짝 상자. 새 사냥감 출연. 잠깐만 이거 아까 받은 거 뭔가 볼게. 유성패드로 참철도라고 쓰여진 칼 필요한가? 일단 세이브 한번 하고. 이거 필요 없는 거 어떻게 버리지? 비켜. 새로운 사냥감 좀 보게. 칼집 사무라이. 아 여기다 얘다. 이거 가져가세요. 칼. 아니 이건 소생의 참철도. 아! 뭐 좀? 백미로 만든 주먹밥. 동방에서 물고기 함께 먹는다. 물고기 구해야 되네. 주먹밥 원하는 애나 아니면 물고기 줄만한 애. 물가가 올라와서 힘드네. 쇼핑 중인 마담. 우루슬라 건강하려나. 리본 달아서 귀여워 보이는 편이 좋으려나. 도배하지마 좀. 아, 그 나중에 물어봐. 지금 게임하고 있잖아. 자꾸 도배하고 그래요. 그 사람 초콜릿 받아주려나. 어딘가로 버렸다. 도둑고양이 개빵. 마녀한테 버리라고? 의상 편지. 야 이거 좀 가져가라. 필요없는거 이거 하나랑. 마을에 있는 미인마당. 원래는 마녀에 떠하는 듯하다고. 무언가 아이템 주면 정보를 알려주도록 하지. 약초랑 빵이랑 하나씩 주자. 초코 코로네가 매진해 살 수 없네. 스스로 만들까? 고양이 카페 같은 투박한 아저씨 메이드가 있었어. 뭐야 도움 하나도 안 돼. 햄버거 어떤 맛이 나는 걸까? 박식한 헬프. 햄버거를 원하네. 햄버거 만들려면 어?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 잠깐만 어떻게 만들더라?